원숭이의 왕 손오공. 내가 야 꼬시지 마. 야 깜짝이야. 여기 대장 원숭이가 있을 텐데. 아 저기 물이 있네. 애들 씻으라고. 오. 오. 날라. 안녕. 얘 잘 날라. 여기서 읽었던 것들처럼 엄청 달라붙고 이러지 않는다. 회초리 때문에 그래. 아 얘네 회초리 알렸으면 이거 뺏겼을 수도 있어. 어 이거 일단 원숭이 다 떠나서 이거 되게 멋있네요. Hello. Hello. 50 baht. Okay. Two people. 고금갑. Is allowed to give food to monkey? No. 예 보여줘. Food. Food. Yes. Okay. Okay. Rent. Rent. Okay. 고금갑. 먹이줘도 된대. 진짜 조그맣다. 날라온다 이제 너 대가리 머리 팍 친다 이거. 왜? 귀여워. 야. 털렸다. 네 가방 뺏는다 이제. 여기 매달려 있고 이 나무 먹으려고? 어, 얘네는 저를 무서워하지 않네요. 야, 저리 가. 아, 귀엽다 근데. 얘네 진짜 나무 잘 산다. 진짜 얘네 원숭이가 왜 원숭인지. 근데 얘네 좀 깨끗은 하냐? 사람을 좋아하네. 아야 땀나 만지지 마. 야. 또 잤어. 얘네 지금 대볼까, 아 머리 잡아 떼기지 마. 한번 대볼까 이거? 어. 여기 가봐. 원숭이의 왕 손오공. 내가 야 꼬시지 마. 내가 손오공이야. 너 가방 열라 그러지 이놈 새끼 이거. 아니야? 응? 거기서 뛰어. 아, 너무 웃긴다 얘. 네 뭐 감싸고 있어. 얘 나 좋아해. 넌 이제부터 손오공이야 알겠어? 오공이 근데 너 냄새 좀 많이 나는 것 같아. 왜 뛰어? 오공이가 아! 저 귀가 막혔어 나. 이제 내려가. 쟤는 뭐야? 어 사랑의 현장. 아니야. 두렵냐? 아 여기 좀 두렵다. 아 얘네들 좀 파이팅 있어. 스파타! 대방족이다 애들이. 이제 저희는 원숭이 공원 나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다시 3시간 버스 타고 방콕 갈 거예요. 다 봤잖아. 시장인가봐. 응? 시장인가봐. 아니면 아 여기도 마찬가지려나? 어? 더워서 시원한 데서 먹으면 좋잖아. 있다면. 처음 보자. 밖에 맛있는 게 좀 많아 보이는데 땀이 너무 많아서 너무 더워서 그냥 딱 하나 있는 거 에어컨 있는 되게 시원한 가게가 들어왔는데 디저트 카페인데 밥이 아니라. 지금 이제 방콕에 돌아가고 저 원숭이섬 바로 옆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. 미니버스 타고서 이제 방콕 아까 왔던 데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. 240만 위에서 한 12,000원 정도. 지금 방콕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오고 있고요.